아닙니다. 반드시 정권을 탈환하겠습니다. 험이 없습니다. 힘이 있습니다. 꼭 정권 교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준표에게 맡겨주십시오. 첫 순서는 정책 검증 토론입니다. 홍준표 후보 경제 공약 발표 들어보실까요? 저는 뭐 강론보다 총론 위주로 하겠습니다. G7 선진국 시대를 마련하기 위해서 제 임기 중에 세계 7대 경제강국으로 올라서는 토대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소득 5만 불 시대를 만들고 잠재성장률을 현재 2% 하야 되는 것을 평균 3%씩 하게 하고 경제자유지수를 현재 25위권인데 10위권으로 끌어올리겠습니다. 두 번째, 뒤집혀지고 있는 지금 경제자유원칙을 좀 바꾸겠습니다. 헌법 119조 제1항은 자유시장경제를 이야기하고 119조 2항은 경제민주화를 이야기를 하는데 지금 경제민주화가 원칙이 돼버렸고 경제자유화가 지금 보칙이 돼버렸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뒤집고 바로 잡으려고 합니다. 세 번째, 기업하기 좋은 나라를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정부의 갑질을 없애고 모든 규제는 네거티브 방식으로 시스템을 한번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AI와 블록체인 등 7대 미래 혁신 산업을 키우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일자리 복지를 위해서 부동산 문제는 강북 대개발과 커터 아파트로 해결하고 노동 개혁을 반드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민에게 두 배 복지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홍준표 후보의 경제 공약 들어봤고요. 맨 먼저 발언권 신청하신 황교안 후보.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전에 이제 말씀하시기를 반의 반값 아파트를 공급하겠다 이런 네. 말씀을 들었습니다. 저도 반값 아파트가 필요한 부분들이 있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 생각은 부지는 공공부지를 활용을 하고 예. 건축비만 받는 이런 유의 반값 아파트 이런 것들을 예.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어떻게 반의 반값 아파트가 가능한지 예. 예산은 어느 정도나 필요할는지 예.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예, 예, 예. 이게 이제 그 싱가포르 제도거든요. 대지 임대부 건물 분양 아파트 제도인데 이게 2009년도에 제가 한번 도입한 적이 있습니다. 법률로. 도입해서 세곡동 지금 시행을 한번 했죠. 그리고 안양 가는데 한번 시행을 했다가 사실상 실패를 했죠. 했는데 지금 공공부지에 세운다는 게 아니고 강북 대개발할 때도 가능하다는 겁니다. 대개발할 때 그 지역 안에 있는 분들은 완전 분양 아파트를 주고 거기에서 용적률 1000% 이상으로 하게 되면 쿼터 아파트를 지을 수가 있습니다. 지금 그 아파트가 건축 비용이 평당 한 600만 원 됩니다. 평당 600만 원. 아주 고급 아파트를 지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걸 1000만 원으로 분양을 하게 되면 33평이면 한 3억 3천 정도 됩니다. 그런데 네. 그걸 현 시세라도 하면 그거는 20억이 넘죠. 여튼 두고 네. 4분의 1 값이 과연 가능할지. 한 6분의 1 정도. 되면 좋겠는데. 아니, 그게. 네. 내가 그래 분양할 때 환매조건 공부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가 살 필요가 없을 때는 공공기관에서 LH공사, OH공사 여기서 다시 사들이고 환매조건 공부로 말하자면 그 부산의 네, 이유를 포함해서 그리고 다시 이제 팔고 그런 식으로 하는 거죠. 네, 이어서 유승민 후보. 네. 그 후보님 그 서민 두 배 복지라는 거 있지 않습니까? 네. 저는 홍 후보님께서 옛날부터 무상급식 같은 데 반대하고 복지에 대해서 이제 굉장히 국가 재정을 걱정하시는 그런 취지, 정신은 제가 잘 이해를 하는데 서민에게 두 배 복지를 하면 그냥 간단하게 산수로 복지 예산도 두 배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복지 예산이 만약 두 배가 들어가면 홍 후보님은 그 재원을 어디에서 마련하십니까? 저는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서민, 지금 그 정부에서 하듯이 이런 식으로 일괄적으로 전부 나눠주는 복지는 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집중적으로
말하자면 하층민이나 어렵게 사는 계층의 복지를 더 많이 주겠다 그 뜻입니다. 그러니까 돈을 안 받아도 지금, 되는 계층에도 지금 돈을 주고 있거든요. 지금 어디에서 그러면 아껴서 그걸로 서민 복지를 두 배 하겠다 이 말씀입니까? 경남지사 할 때 그렇게 했습니다. 경남지사 할 때 행정개혁하고 그다음에 경영개혁을 다 해가지고 거기에 남는 돈을 서민복지에 다 투입을 했습니다. 네. 그때 경남지사 할 때는 전국자치단체가 복지 예산이 31.3%라 예. 저는 네, 네. 37%를 했습니다. 네, 이어서 하태경 후보. 간단히 예. 그 부동산 공약 중에 1가구의 두 주택만 허용하고 3주택 이상은 제한하겠다는 공약이 있던데요. 제한적으로. 아, 그러니까 일정 시점까지. 그런데 그 문제가 방법인데 예. 가급적 임대법인으로 전환하겠다. 그래서 임대료를 제한하겠다는 것도 있고. 근데 문제는 임대법인으로 뭐 3, 4주택 있다고 전환 안 하는 가구들이 많을 텐데 예. 그런 경우는 뭐 몰수라도 하겠다는 어떻게 제한합니까? 아니 소유 금지를 하게 되면 법률로 그럼 국가가 강매하는 거죠. 그러니까 언제 매각하는 거죠? 예? 만약에 일정 수준까지 부동산 시장이 안정될 때까지 1가구 2주택 정도까지만 제한하겠다는 법률을 제정하게 되면 2주택 넘는 그 집 문제는 그거는 국가가 그 매각 강제를 하는 거죠. 그건 그 공산주의 정책 아니에요? 그 공산주의는 네. 아니죠. 강제 매각을 시키겠다. 아니, 그건 공산주의라고는 할 수 없는 게 네, 정리해 주시죠. 부동산 시장이 워낙 폭등하니까 그런 안을 내보는 겁니다. 자, 주도권 토론으로 넘어가겠습니다. 홍준표 후보의 주도권 토론 순서입니다. 네, 가볍게 시작하겠습니다. 윤 후보. 네네. 왕자 부적 그 문제가 홍콩 외신에도 오늘 보도가 됐어요. 그 국제적 망신입니다. 이 잘못한 거죠? 아, 제가 뭐, 좀. 그리고. 국민들께 하여튼 소원. 제가 보건대는 그거, 국민들한테 설득하는 과정이 네. 적절하지가 않아요. 거기에 할머니가 했다고 네. 하는데 오늘 중앙일보에 보도된 거는 그 아파트 주민이 거짓말이라고 그래 또 보도를 했어요. 그거는 저도 그 보도를 봤는데요. 예, 예. 그거는 정말 그 사실하고 다른 얘기고 제 차가 뭐 지하에만 다닌다고 하는데 같이 오는 그 우리 저 팀들이 많기 때문에 지하에서 기다리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네. 카니발이 늘 1층에 있고. 알겠습니다. 그건 좀 말이 안 되는 얘기 같습니다. 오늘은 부적 없죠? 오늘요? 네. 오늘 없죠? 부적은 뭐 그게 부적이라고 생각을 했으면 제가 알겠습니다. 손바닥에 그러고 다녔겠습니까? 네, 예. 네. 이재명 사건에 유동규 성남 네. 도시개발공사 본부장이 이제 구속이 되고 이때 우리 이제 그 후보님께서 이거는 형사 책임져야 된다. 그래 말씀하셨거든요. 유동규요? 방금 윤 후보님이 네네. 이재명이도 형사 책임져야 된다. 법적 제가 책임져야 된다. 볼 때는 이건 직무상 상하관계 있고 그렇죠. 결재관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피하기가 어렵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죠. 네. 그러면 고발 사주와 관련해서 손준성 네. 검사가 구속되면 네. 윤 후보는 어떻게 됩니까? 똑같이 직무상 상하관계고 네. 결재관이한데 어떻게 아, 하시겠어요? 아니 이거는 업무가 결재 업무가 아니고요. 네. 그냥 어떤 업무입니까? 아니 그거는 제가 그런 걸 시킬 이유가 전혀 없는 상황이라고 제가 수차 말씀을 드렸는데 근데 이재명 그 후보도 나중에 그럴 거 아니죠? 그런 거 시킬 이유가 없다고 이거는 시장 결제 없이는 이 사업 자체가 이루어질 수가 없는 거죠. 알겠습니다. 이거는 정상적인 업무를 하면서 범죄를 저지른 것이고 내가 또 이걸 네. 법률 공동체로 하면 발끈하실 거고 오늘은 그 이야기 안 하겠습니다. 지금 자 윤 후보님 네. 최근에 자 네. 어느 방송사의 여론조사에서 네. 자 여야의 빅4 중에서 비호감도가 가장 높아요. 이걸 어떻게 극복하시겠습니까? 본선 가면 만약 윤 후보님이 본선 가면 네. 이 극복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글쎄 뭐 우리 저 비호감도가 낮은 우리 홍 후보님한테 좀 배워야 안 되겠습니까? 알겠습니다. 자, 유승민 후보님. 네. 최근에 이제 금감원장인가 그분이 곧 퍼펙트 스톰이 올 수가 있다. 뭐가요? 퍼펙트 스톰. 예. 경제. 예. 예. 대공황. 예.
이게 이제 이 금감원장이나 이야기한 것으로 기억을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참 지금 답답하거든요. 한계기업 자영업자 부실 확대 가능성 거품 우려가 제기되는 자산의 폭락 우려 그리고 한국의 기준금리 인상과 인플레이션 우려 그리고 미 연방준비제도의 테이프링 그리고 뭐 여기에 헝다그룹을 비롯한 중국 부동산 파산 그리고 에너지 크런치 이게 전부 돼가지고 퍼펙트 스톱이 한국에도 올 수 있다 이렇게 경고를 했는데 우리 유 후보님 경제 전문가시니까 대책을 한번 말씀해 주시죠. 충분히 가능성이 있는 이야기고요. 문재인 대통령이나 이 정부는 그런 가능성에 대해서 전혀 이야기를 안 하고 있는데 예, 예. 오늘 주가가 3천이 붕괴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이 테이퍼링 한다고 금리 조금만 올려도 한국 주가가 오늘 3천선이 붕괴가 됐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지금 전 세계적으로 돈이 너무 많이 풀리고 그 돈을 각 나라가 금리를 올려가지고 회수하는 과정에서 우리 같은 경우에는 지금 국가부채도 문제지만 가계부채가 거의 뭐 시한폭탄같이 그렇죠. 되어 있지 않습니까? 1800조죠. 몇 개 시한폭탄이 우리 경제에 있기 때문에 저는 올해 말 내년에 경제가 우리 IMF 위기 상황 같이 네. 굉장히 어려울 수 있다고 보고 네. 우리 지금 문재인 정부나 기획재정부나 이런 경제부처가 뭐 그런 위기를 정부 스스로 너무 막 그냥 이렇게 시끄럽게 떠들 수는 없지만 네. 조용히 그렇지만 철저하게 대비를 하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퍼펙트 스톰 오기 전에 사실 끝날지도 몰라요. 다음 정부의 부담이 될지도 몰라요. 그렇습니다. 다음 정부의 부담이 될 수도 있습니다. 네. 그렇게 되면 네.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많은 경제정책들이 완전히 뒤바뀌어야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각 후보님들, 국민들, 유권자들께 꼭 하고 싶은 말씀, 전하고 싶은 메시지 있으면 각 후보님들께 50초씩 발언 기회 드리겠습니다. 홍준표 후보 마무리 발언.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당원동지 여러분, 26년간 한눈팔지 않고 우리 당을 지켜왔습니다. 탄핵으로 소멸될 뻔한 당을 살려냈습니다. 이제 정권교체의 막중한 사명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지난 4년간 정권교체 준비만 했습니다. 홍준표는 아무런 흠도 없고 억도 없습니다. 이재명 후보를 실력과 강단 100장으로 제압할 수 있는 유일한 사람입니다. 반드시 대통령이 되어 나라를 정상화시키고 G7 선진국 시대를 열도록 하겠습니다. 청년에게는 꿈과 희망을 주고 장년과 어르신들에게는 안락과 여유를 주는 풍요로운 대한민국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내일부터 시작하는 국민 여론조사와 당원 투표에 꼭 홍준표를 찍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